남성은 고급스러운 아파트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안정적인 경제력과 집이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25岁从事的行业是广告优化师今年的月收入是3000元近方面的话我希望月收入能在2万以上 남녀가 소개팅을 합니다. 남성은 성공한 컨설턴트입니다. 여성의 조건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여성은 남성의 감미로운 노래에 흠뻑 빠 怎么了女嘉宾怎么笑成这样 比我预期当中要。你觉得他本来是应该长什么样子？应该是那种土著型的吧。那我要求每个月2万的工资以上，你能达得到吗？我可以啊，没问题。资产够。외모에 대한 지적 때문일까요? 남성은 장점인 경제력을 어필합니다. 买一个3室1厅的。100左右的，对吧？ 150万左右，就差不多100平150万，对吧？嗯，不算贵吧？啊，不多，这个不多，这个蛮普遍的。100多万还不贵啊？100都不贵啊？地段的话，要求是学区、房产证上写我们两个人的名字，还是只能写？ 여성의 요구가 늘어납니다. 主要消费是在饮食上面，3000块就可以用来。 自己一个人去吃住啊那些 여성이 방언 터졌습니다. 然后可能每个月会定期给家里人会可能会给个1000块左右次每次可能就花个1000块钱左右这个会放在一起大家一起用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건 기회야 他短时间之内就做出这样的改变，其实我是不太相信的。 여성이 기뻐하지만 남성은 급하게 제작진을 호출합니다. 他自己是一个比较理性的消费，没有高消费。 그녀의 끝없는 욕망 때문일까요? 결국 만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그녀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물론 좋은 유명세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저 여성의 남편은 한 달에 수억 원을 벌어야 할 것이야. 여주인공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키 크고 돈 많은 잘생긴 남자가 평범한 여자만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녀는 2만 원짜리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옆 동네 할머니는 70세에 30세 서귀부자를 만나서 결혼 선물로 선물 하나 선물 받았어. 두 남녀가 소개팅을 합니다. 남성은 31세 격투기 선수입니다. 월 수입은 3000위안입니다. 여성 또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넉넉치 않아서일까요? 남성은 사탕을 사지 못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합니다. 보다 못한 사회자가 개입합니다. 我也不要，想的嘛，想的嘛，这些。보다 못한 사회자가 개입합니다. 그렇게 두 남녀는 최종 선택을 합니다. 싸늘하다. 아쉽지만 두 사람은 이대로 헤어. 그렇게 둘은 커플이 되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여성은 남성을 받아주었습니다. 어쩌면 만남이란 건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무언가를 채워가는 과정 말입니다. 从事建筑行业，月收入只1万至2万。在咱们重庆有将近2万的收入吧，一个月是吧？接近2万多。2万哈，想找个什么样的姐夫？来。
여 저요 봐. 남녀가 소개팅을 합니다. 남성은 고급스러운 아파트와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안정적인 경제력과 집이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여성이 다가옵니다. 남성은 여성이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습니다. 남성은 식당을 와서도 시큰둥합니다. 결국 만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 직설적인 민족이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명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싸들에게 밀린 아싸들의 클럽 파티를 보며 오늘의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